예, 이번 동영상은 이 생활 코딩의 개념 중에 코스, 모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요 생활 코딩이라는 코스는 웹 서비스 만들기부터 언어,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도구, 프로젝트 관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기술 중에 실제로 여기 있는 기술들을 다 사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이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서만 사용하는 기술 또는 직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만 이렇게 생활 코딩의 이 코스처럼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터디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 수업을 같은 기술들을 익히는 스터디 모임이라고 치죠. 근데 그 스터디 모임에서 생활 코딩에 있는 이 커리큘럼들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스터디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만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옆에 있는 요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웹 스터디라고 하는 그 코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웹 스터디라는 코스의 하위 코스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다 생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HTML이라고 하는 코스에 붙어 있는 이 수업은 생활 코딩의 클라이언트의 HTML 수업 코스에 붙어 있는 이 수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그 제목이라든지 안에 있는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예, 여러분이 붙여놓은 여기 있는 수업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코딩에 있는 수업이나 또는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동시에 그 각각의 수업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됐을 때그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의 코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자기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관리자라는 게 보이죠? 이 관리자를 클릭하면 옆에 사이드바에 모듈 코스 계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바로 이 코스입니다. 자, 이 코스를 클릭하고 이 오른쪽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웹스터디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코스가 웹스터디라고 하는 최상위 코스의 하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제가 만든 다른 코스들의 리스트인데요. 자, 이 중에서 뭐 생활 코딩이 제 밑에 있네요. 요걸 클릭해 보면 생활 코딩 밑에 생활 코딩의 이 수업들을 반영하고 있는 웹 서비스 만들기, 언어, 파이썬, 루비, 뭐 클라이언트 HTML, CSS 이렇게 쭉 있죠. 있죠. 그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코스라는 것이 각각의 수업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이 웹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웹스터디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웹스터디 2기 뭐 2라고 할게요, 그냥. 자, 2라고 적고요. 그리고 요거를 공개를 해야지만 모든 사람이 볼수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저장을 버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웹스터디2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바깥쪽으로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닉네임을 클릭하고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Q를 누르시면 언제든지 관리자에서 바깥 화면으로, 바깥 화면에서 관리자로 들어올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자, 나가기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웹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런데 달랑 웹스터디 2만 있죠. 요 밑에 이제 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붙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다시 관리자로 들어가서 여기 웹스터디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보이죠? 자, 여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코스 만들기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웹스터디2에 대한 코스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HTML이라고 적고 역시 공개라고 하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스터디2의 하위로 HTML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CSS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공개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HTML, CSS가 웹스터디2 코스의 하위 코스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가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웹스터디2라고 하는 코스의 하위 코스로 HTML, CSS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각각의 HTML과 CSS 코스에 실제로 수업을 붙여야지만 여기에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다시 관리자로 가셔서 자, 코스의 웹스터디2의 HTML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화면 하단으로 가보시면 타입이 현재 코스로 되어 있는 것을 모듈로 변경을 하면 모듈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자, 여기서 내 모듈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수업들의 리스트인데요. 예,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수업들은 나의 모듈입니다. 즉, 현재 이고잉인 제가 생성한 수업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리스트가 없을 겁니다. 그럼 네 모듈 대신에 전체를 선택하면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모든 수업의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HTML을 지금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HTML 수업을 검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사전도 있고 HTML 수업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수업을 선택하고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듈이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닫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듈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HTML 수업에 연결되었다 라고 나타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웹스터디2 코스 밑에 있는 HTML이라는 코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부터 여기 있는 수업들은 이 수업을 만든 사람이 이 수업의 내용을 수정하면 그게 자동으로 여기 있는 내용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수업에 HTML이라는 수업에 대한 이 소개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관리자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 웹의 신체인 HTML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글을 쓰고요. 그리고 저장. 저장이 됐죠?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웹의 신체인 HTML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고 하는 소개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소개글의 영역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코스를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수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요 각각의 실제 수업들은 그 수업을 만든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수업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내용을 편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편집 버튼이 뜨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편집 버튼이 뜨지가 않겠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웹스터디2라는 코스 밑에 HTML, CSS라는 코스를 붙였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코스라는 개념이고요. 요 옆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바에 나타나는 여기 있는 요 영역 실제 컨텐츠를 담고 있는 이 영역 예. 이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영역은 코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코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 것은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모듈은 뭐냐면, 자, 여기 제가 관리자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코스 옆에 모듈이라고 있죠. 이 모듈을 클릭하면 현재 제가 생성한 여러 가지 수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예, 여러 수업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제가 HTML 수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해보면 제가 생성한 HTML 수업이라는 모듈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이 모듈을 자신의 웹스터디2라고 하는 코스에다가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바깥쪽으로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빠져나갈 때는 단축키 Q를 누르거나 또는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HTML 수업이라는 독립된 수업이 이렇게 있죠. 바로 요 수업을 여러분은 웹스터디2의 HTML이라는 수업에 착 붙인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요 모듈 자체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붙여서 새로운 다른 수업들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HTML 모듈은 똑같이 생활코딩의 클라이언트의 HTML 수업에 이렇게 붙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그 수정된 내용은 생활코딩에 있는 HTML 수업에도 반영이 되고 웹스터디2에 붙어있는 HTML에도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그 관리자에서 모듈로 들어가서 이 모듈에서 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컨텐츠를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듈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자신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도움말이 나오죠? 자, 그 도움말로 들어가 보시면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시작하기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 자신의 모듈을 생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코스라고 하는 기능 또 코스와 모듈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엄청 어렵죠? 예, 요거를 잘 이해하셨다면 대단하신 거고요. 이해 못하셨다면 제가 잘못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기능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건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쇼핑몰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활코딩이나 오픈 튜토리얼스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쇼핑몰에 있는 스킨 같은 것들을 변경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업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있는 수업들을 픽업하셔서 자신의 코스에 붙이고 자신이 수업으로 만들고 싶은 또는 어떤 정보를 만들고 싶은 이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모듈로 만든 다음에 생활코딩에 있는 HTML, CSS 같은 수업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독립적인 맥락, 독립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